예로부터 집안에는 가문의 운수를 좌우하는 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뒷간 귀신인 측신은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묘령의 여자 귀신으로 성격이 포악하여 두려운 존재로 여겨져 왔죠. 변소에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머리카락을 뒤집어씌워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워낙 지독한 귀신이라 무당이 구슬에도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측신은 집에 붙는 순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귀신인데요. 이렇게 악귀가 된 데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아들이 7이나 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배 한 척을 가지고 떠나고 부인 혼자 집에 남았다고 하죠. 하지만 남편은 떠난 곳에서 악독한 김씨 여인에게 홀려 돈도 잃고 장님이 되었는데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부인은 7 아들들을 보내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하는데요. 먼저 이 소식을 접한 김씨 여인은 부인을 속에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인 행세를 하며 7 아들도 죽이려 했지만 계략이 들통나 스스로 변소에 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하죠. 이렇게 죽게 된 측강 귀신은 평생 못된 짓만 하다 귀신이 됐는데요. 죽어서도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악귀입니다. 다행인 건 항상 변소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측신이 찾아오는 6일, 16일, 26일 등 육자가 들어있는 날엔 변소 가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도 그렇더니 화장실 귀신은 다 지독한가 보네요.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 와우! 이 귀신은 흑탁구치 온나로 입이 두 개입니다. 누구라도 한눈에 반할 절세미인이지만 뒤통수 또는 정수리 쪽에 커다란 입을 숨기고 있죠. 머리카락을 촉수처럼 사용하여 뒤통수의 입으로 몰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있는데요. 일본 어느 시골 마을에 숯을 만드는 가난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워낙 가난한 데다가 구두쇠라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밥을 많이 먹지 않으니 아내로 삼아달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이 둘은 부부가 됩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밥을 전혀 먹지 않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먹는 것에 두 배 이상의 쌀이 없어지고 살림은 갈수록 쪼들려가는 거죠. 아내를 의심한 남편은 몰래 부엌으로 숨어드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내가 가마솥이 넘치도록 쌀을 붓는 거죠. 그리고는 밥이 한가득한 가마솥을 방으로 들고 가는데요. 열심히 주먹밥을 만든 뒤 묶어놨던 머리를 풉니다. 그 순간 뒤통수에 숨겨져 있던 입이 튀어나오고 순식간에 모든 밥을 집어삼킵니다.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난 남편은 무섭지도 않은지 노발대발하는데요. 후탁구치 온나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산으로 납치해갑니다. 비가 와서 잠시 미끄러진 틈을 타 겨우 도망나온 남편. 그 후로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하지 않고 착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구박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아까 아나콘다보다 모기가 더 무섭다고 했죠? 모기는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아나콘다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인데요. 아나콘다가 조금 드물 뿐이지 뱀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보니 뱀요괴도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뱀요괴는 그루츠랑. 그루츠랑은 매우 기괴한 비주얼로 몸통은 거대한 뱀이지만 얼굴은 코끼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괴는 다이아몬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눈에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죠. 주변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그루츠랑 없을 때 구덩이 발견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구덩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피해야 한다고 하죠. 그루츠랑의 다이아몬드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루츠랑과 눈만 마주쳐도 끔찍한 저주에 걸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요괴를 만난다고 꼭 죽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루츠랑이 좋아할 만한 보석을 바치면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마음에 드는 보석을 바친다면 기분이 좋아 순순히 풀어준다고 하죠. 그루츠랑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뱀요괴 잉카냠바. 남아프리카 전설에 나오는 육식뱀으로 길이가 무려 7.6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잉카냠바를 특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요괴가 수해를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날씨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 폭풍을 일으킨다고 하죠. 특히 짝짓기 시기가 다가오면 그 주변은 폭풍과 태풍으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무려 짝짓기라니. 두 마리인 것도 놀라운데 후폭풍은 더 놀랍네요. 한때 우리나라 교실을 뒤집어 놓으셨던 그놀이, 분신사바. 분신사바라는 주문을 외운 뒤 흰종이 위에서 귀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놀이인데요. 분신사바는 한국,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강령술입니다. 강령술은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데요. 무당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의식이지만 위저보드, 나홀로 숨바꼭질 등 각 나라별로 수많은 강령술이 있죠. 물론 태국에도 이런 분신사바 유사한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투어이 깨우. 피투어이 깨우는 귀신의
유리컵이라는 뜻인데요. 분신사바의 매운맛으로 불리고 있죠. 말 그대로 펜이 아닌 유리컵으로 의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글자를 적어놓은 넓은 판자에 유리컵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참여하는 모두의 손가락을 얹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의식의 참가자 모두가 귀신을 잘 모시겠다는 말을 외칩니다. 그 다음 유리컵에 향을 가득 채우고 의식을 시작합니다. 각자 평소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판 위에 적어놓았던 글씨로 유리컵이 움직인다고 하죠. 모두의 질문이 끝났다면 꼭 끝맺음을 하여 귀신을 보내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분신사바 비슷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강령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신과 같은 선한 존재는 거대한 의식을 치러도 나오가 말까인데요. 이런 허접한 의식에도 반응할 정도의 귀신이라면 장난을 좋아하거나 사악한 악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렇게 위험한 강령술 중에도 더 위험한 게 피토와의 깨우입니다. 태국은 모든 곳에 영혼이 깃들어있다는 믿음이 강해 무속신앙이 발달했는데요. 거기에 일본과 비슷하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귀신의 수가 많다 보니 악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의식을 하다가 귀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첫째, 절대 유리컵 위에 손가락을 떼지 마라. 저절로 움직이는 유리컵에 놀라 손가락을 떼는 순간 귀신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판자에는 반드시 시작하는 곳과 마무리하는 곳을 적어라.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적지 않는다면 놀이를 끝낼 수 없어 평생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절대 무례한 말을 하지 마라. 만약 귀신의 심기를 건든다면 유리컵이 깨지며 참관 모두가 저주에 걸린다고 합니다. 후, 저는 간 떨려서 못할 것 같네요. 인간과 친숙한 동물 돌고래. 귀엽기도 귀엽지만 영리하기로 유명하죠. IQ가 보통 60에서 90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려 5세에서 10세 아이의 IQ와 맞먹는다는 사실. 하지만 아이가 아니라 천재 지능도 뛰어넘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브라질 민속학의 신화적 동물인 엔칸타도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민물 돌고래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인간과 교류하며 어부들의 친구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특히 폭풍우가 불 경우 배의 곁을 맴돌며 사람들을 지켜줬다고 하는데요. 일부 부족들은 엔칸타도를 신처럼 모셨다고 하죠. 이처럼 엔칸타도는 폭풍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능력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인데요. 지목한 대상과 다른 성별로 변신해 어떻게든 유혹한다고 합니다. 엔칸타도와 사랑에 빠진 인간은 평생 엔칸타도를 찾아 떠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거나 홀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질병마법이나 정신이상 등의 환각마법도 사용할 수 있어서 걸린 사람을 반쯤 미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의 파티와 무도회를 좋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홀린다고 하죠. 그래서 파티에 너무 잘생기거나 예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엔칸타도인지 꼭 확인했다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사실 엔칸타도에게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요. 100% 인간으로 변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수리에는 돌고래의 숨구멍인 블루홀이 달려있다고 하죠. 이걸 숨기기 위해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는 형태변환 마법의 일종이라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은 엔칸타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돌고래의 주파수 소리를 듣게 되면 서서히 돌고래로 돌아가 모습을 감춘다고 합니다. 마법을 부리는 돌고래 요괴라니 진짜 특이하네요. 중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귀신이 뭔가요? 바로 강시. 강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요괴로 이름 그대로 죽어서 굳은 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버린 두 팔을 들고 발을 모아서 콩콩 뛰어다니는 게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코믹 영화에서 개그 소재로 자주 써먹다 보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엄청 무서운 요괴이죠. 이 귀신엔 중국의 도교적 색채가 스며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장 심한 욕은 객지에서 죽을 놈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쓰이는 나가 죽어라는 욕의 상위 호환으로 볼 수도 있죠. 그만큼 고향이 아닌 곳에 죽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한 객사했더라도 장례만큼은 고향에서 치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요. 강시는 대부분 전쟁터 등 외부에서 비참하게 객사한 귀신들입니다. 객사하여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시체의 원혼이 성불하지 못한 건데요. 원한이 강해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악귀라고 하죠. 가장 먼저 가족과 친지를 찾아가서 해친 후에는 살아있을 적 원한이 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해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데요. 그냥 해치 치는 것은 물론 피를 빨아먹어 같은 강시로 만들기도 해서 한 마을을 파멸로 몰아넣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신통력까지 생기는데요. 일반 강시일 때는 콩콩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신통력이 생겨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강이 되었을 땐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아예 사람이 아닌 짐승의 형태로 변하는데요. 그 힘이 용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해 손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기본이요. 가문과 역병을
반란을 일으켜 국가적인 피해를 줬다고 하죠. 이런 감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객사한 시체를 잘 수습해주는 것뿐. 영안술사들은 부적을 붙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직접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도 하죠. 포켓몬도 아니고 진화형까지 있으니 진짜 무섭네요. 꿈인지 현실인지 자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정신은 말짱하지만 무서운 물체나 귀신이 보이는 끔찍한 경험. 다들 가위 눌려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가위는 몸은 잠들었지만 정신은 깨어나 꿈을 꾸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너무 실제 같은 경험에 정말 귀신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애매하죠. 중세까지만 해도 악마가 실존한다고 생각했던 서양에서는 악마가 괴롭힌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고요. 동양에서는 귀신이 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믿었죠. 경험한 사람은 너무 많지만 정말 이게 귀신인지 현실인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이렇게 가위를 눌리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바티바트. 바티바트는 필리핀 민속신화에 등장하는 귀신으로 몸집이 거대한 노파의 모습인데요. 보통 오래된 나무에 깃들어 있다고 하죠.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입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훼손시키거나 그 나무로 집을 만들면 그 사람을 평생 못 살게 군다고 하죠. 괴롭히는 방법 또한 매우 독특하고 기괴한데요. 바티바트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잠들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타겟이 잠들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리고 가슴 위에 앉아 무거운 몸무게로 서서히 질식시킨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바티바트는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오래전부터 필리핀 사람들은 잠에 든 사람이 원인불명으로 죽게 되면 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티바트가 무서운 점은 지방령의 성격이 강해서 타겟이 생기면 떨어지질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바티바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위에 눌린 채 조금이라도 의식을 되찾았다면 귀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혀를 힘껏 깨물면 된다고 하죠. 하지만 귀신이 눈치챈다면 순식간에 질식시켜버린다고 하네요. 자는 도중에 압사시킨다니 소름이네요. 오래전부터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 악마. 악마는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타락시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끝내 목숨을 앗아가는데요. 아주 검은 피부에 빨간 눈, 이마에는 뿔이 있고 등에는 박쥐의 날개, 익히 알려진 악마의 모습이죠. 이런 악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악마가 있습니다. 바로 저지데블. 저지데블은 민속전설에 나오는 악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일화가 있죠. 1735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한 여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순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촛불이 꺼지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집엔 이미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13번째 아이까지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었던 여자는 얼굴도 보지 않은 채 포대기에 싸서 지하실에 방치해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었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길쭉한 신체, 어깨에 달린 긴 날개, 말처럼 생긴 얼굴, 갈라진 발, 두꺼운 꼬리를 가진 기형아였는데요. 바로 악마의 아이인 저지데블이었던 거죠. 원한을 품은 저지데블은 하늘로 날아가며 어머니 포함 일가족을 말살시켰다고 전해집니다. 1972년도에도 매스컴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밤 그린트리 로드에서 운전하던 한 남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기괴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형체는 뚜렷해졌는데요. 염소의 얼굴을 하고 몸통은 말, 그리고 박쥐의 날개를 지닌 이 물체는 저지데블의 형상과 유사했다고 하죠. 다가간 순간 엄청난 크기의 날개를 펼치며 기괴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겨우 피했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었다고 증언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목격담이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격담이 무서운 건 단순히 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습격당한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2010년에는 미국의 한 방송국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미국 귀신은 실제 목격담이 많아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시월드 시월드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극한의 시월드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며느리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며느리들의 한은 무서운 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집안엔 아주 심보가 고약하고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된 일만 시키고 밥조차도 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잡일을 시켰는데 문을 잠그고 며칠 밤낮을 일만 시킨 적도 있다고 하죠. 결국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요. 며느리는 그대로 한을 품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제대로 그 한을 마음껏 풀지 못해 쪽박구 쪽박구라며 찢어지는 소리를 운다고 하는데요. 주로 집안이나 주방에 나타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글픈지 듣는 사람이 다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소쩍새의 전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심한 구박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이 많은 며느리는 소쩍새로 한 생의 집으로 날아와 매일 밤을 소쩍소쩍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만약 소쩍새가 이렇게
물면 솥에 금이 갈 정도로 흉년이 찾아온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슈월드는 쌀벌한 것 같네요.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많았던 일본.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한 번이면 목숨을 잃었죠. 학교괴담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의 유괴는 이런 자연재해의 의인화로 여겨지는데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운 나쁘게 만나면 죽는다는 결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죽었나요? 라는 질문엔 그건 악한 요괴의 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권선징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설화와 대조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은 죄다 요괴로 연결시켜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본 설화나 민담엔 요괴나 귀신들이 넘쳐납니다.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가파, 이폰타타라 등 인간과 다른 형태의 요괴는 물론 사람과 외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귀신도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인간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죠. 그중 가장 구분이 어려운 건 로크로쿠비입니다. 로크로쿠비는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괴조차 자신이 요괴인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하녀를 고용한 집주인, 그 나팻이 너무 창백해서 로크로쿠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주인은 그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옷장 뒤에 몰래 숨었는데 역시나 수증기 같은 게 나오더니 순식간에 머리가 뱀처럼 길게 뻗었다고 하죠. 깜짝 놀란 주인이 기척을 내자 목이 바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주인은 그녀를 바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문도 모른 채 매번 해고당하는 슬픈 삶을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안타깝게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임팩트 있는 외형 때문인지 악역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뱀이 인간화된 것은 밤마다 사람들을 해친다는 썰이 많죠. 이보다 독한 버전은 누케쿠비.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분리되는 유형의 로크로쿠비인데요. 밤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습격하여 피를 빨아먹는 등의 악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머리가 둥둥 떠다닐 때 몸을 숨겨놓으면 몸을 찾지 못해 어쩔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목이 길어 슬픈 길인 아니 요괴네요. 전설의 포켓몬인 썬더. 가장 먼저 등장한 전설의 포켓몬 중 하나로 천둥 번개가 주속성인 포켓몬이죠. 이런 썬더의 모티브는 천둥새인 인푼두루입니다. 인푼두루는 빛나는 새라는 뜻으로 코끼리를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하는데요. 작은 마을 정도는 날갯짓 한 번에 몰락시킬 수 있다고 하죠. 옛 원주민들은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친다면 마을을 빠르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인푼두루와 관련된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 푸른색 알을 주운 한 남자. 이 알을 주운 이유로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는데요. 이 알이 자신을 구원해줬다고 생각해 애지중지 아껴왔다고 하죠. 하지만 마을에는 원인 모를 역병이나 돌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맙니다. 남자 또한 감정 따윈 없는 요괴로 변했고 푸른색의 알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말죠.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인푼두루의 알. 이 알은 인간과 가축을 병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옛 원주민들은 유능한 주술사의 힘으로 알의 위치를 파악해 재앙을 막았다고 합니다. 인푼두루는 마녀의 조력자로도 불리는데요. 옛 마녀들은 인푼두루의 원천을 깨뚫고 있어 번개를 일으키는 주술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인푼두루의 지방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으며 삼키면 미래를 엿볼 수도 있다고 하죠. 또한 인푼두루의 피는 어떠한 물체의 위치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녀들은 이런 인푼두루를 이용해 여신으로 불리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왠지 엑스맨의 스톰이 떠오르네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절구. 절구는 곡식을 빻거나 찢는 용도의 도구인데요. 귀신들이 넘쳐나는 태국답게 절구 귀신도 있다고 하죠. 이 귀신의 이름은 크랑. 꽤 재재한 몰골에 다리 사이에는 절구를 끼우고 양쪽 팔에 쌀바구니를 차고 있는데요. 남성 요괴로 여성 요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모자이크를 부르는 독특한 비주얼이네요. 이처럼 겉모습만 본다면 매우 우스꽝스럽지만 사실 엄청난 악귀입니다. 전생의 주술사가 주술을 잘못 따라 생명을 잃게 되면 크라앙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이 다른 요괴에 비해 매우 강해 퇴치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한 마을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강력한 요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크라앙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하네요. 보통 크라앙은 낮에는 일반 인간으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들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목표가 된 인간은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죠. 크라앙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꿈속에도 나타나 괴롭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크라앙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꿈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했죠. 전국에서 퇴마사를 모집해 크랑을 쫓아내려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해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네요. 참 별의별 요괴가 다 있네요.
부주삼개는 절강성 구조에서 밤만 되면 나타난다는 세 마리의 유괴인데요. 인간들에게 악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괴는 뿔 하나 달린 인간 형태의 악기로 밤마다 사람을 해치는데요. 만약 마주치자마자 도망치더라도 역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죠. 두 번째 유괴는 일본의 이탄몬맨과 비슷한 유괴로 하얀 천을 감싼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11m에 달하는 하얀 천으로 사람을 옥죄어 죽이는 유괴인데요. 주로 연못에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천으로 감싸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킨다고 하죠. 마지막 요괴는 조금 특이합니다. 오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밤중에 오리와 비슷한 생물을 발견한다면 두기를 맞고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오리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역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하죠.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목 없는 기사, 목 없는 라이더 등 전 세계 곳곳을 떠도는 목 없는 귀신들의 저주.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도 이런 목 없는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목 없는 말 귀신인 룰라세카베카. 이 귀신은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머리 쪽이 불타고 있죠. 이와 관련된 끔찍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신부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둘은 주체를 하지 못하고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한 만남을 이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자는 미칠 듯한 고통에 자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마치 말발굽이 자신을 밟고 지나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루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와 그녀를 괴롭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부님과의 만남조차 들키게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자는 온몸이 타오르는 고통을 느끼는데요.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진짜 불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여자는 죽게 되고 매일 밤 머리가 타오르는 말의 형상의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룰라세카베카는 금기를 어긴 형벌로 매일 밤 7개의 해변을 질주해야 하고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지나간 길에는 불길이 타오른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불길을 발견한다면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하죠. 건너게 된다면 엄청난 속도로 뒤쫓아와 그 사람을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밟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목 없는 귀신들은 역시 다 무섭네요. 수백 년 전 멕시코의 한 마을, 아주 아름다운 미모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을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특히 결혼하게 될 행운의 남자를 궁금해했죠. 하지만 예상 밖에도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 부부, 아들 둘을 낳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부의 사랑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마리아는 집에 있어도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남편의 모습에 외도를 의심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맞는 걸까요? 마리아는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크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은 마리아는 두 아들을 호숫가로 데려가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인 끔찍한 일을 깨닫게 되죠. 마리아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기 위해 호수로 뛰어드는데요. 정신없이 호수로 들어간 그녀는 결국 익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게 된 마리아가 도착한 곳은 천국의 문. 하지만 아이를 찾을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연옥으로 추방당하죠. 그 후 평생 아이들을 찾아 울부짖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워낙 유명해서 지역마다 변형되어 구전되어 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마리아의 찢어지는 슬픈 목소리. 라로나 역시 멕시코어로 울고 있는 여자라고 하네요. 여러모로 끔찍한 설화네요. 깊은 숲속 길을 잃은 여행자. 아무리 걸어도 길은 나오지 않고 슬슬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 고양이 소리로 착각했지만 이건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죠. 그것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요. 여행자는 이런 깊은 숲속에 어떻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섬찟함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라면 우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소리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는데요. 그곳에는 검고 작은 물체 제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거죠. 그 형체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 게 확실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글린 듯한 갈라진 피부, 길고 뾰족한 귀, 갓난아이처럼 작은 체구. 그 괴물은 계속 웅크린 채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개를 돌려 여행자를 잡아먹었다고 하죠. 이 전설에 나오는 요괴는 티아냑입니다. 인간 신화에 나오는 흡혈귀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여행자들을 아기 울음소리로 유혹한다고 하죠. 티아냑
최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얘기가 다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어느 마을 기독교 세례를 받지 못한 영아들을 숲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영아들의 영혼이 모여 티아냑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 티아냑들은 복수심에 가득 차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하죠. 이게 티아냑의 기원입니다. 역시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인 듯 하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 한 번쯤은 시골로 내려갈 계획 세우고 계시죠? 시골,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으스스한데요. 그렇다 보니 무서운 귀신들이 정말 많죠. 그중 가장 무서운 시골 귀신 탑3. 첫째, 무덤귀. 물론 무서워서 지나다니지도 않겠지만 늦은 밤 시골에서는 무덤 쪽에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무덤귀 때문인데요. 처참한 몰골을 한 무덤귀는 서양의 좀비와 비슷한 비주얼로 보면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만약 관 속에 있는 시체의 머리카락 이나 손톱이 계속 자라고 있다면 이는 무덤귀로 무덤 주위를 깨끗이 정돈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무덤귀의 출현은 자신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기 위함이지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코지하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나쁜 귀신은 아니지만 마주치고 싶진 않네요. 둘째, 물귀신. 만약 계곡에 꼿꼿이 서 있는 시체를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귀신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워서 둥둥 뜨게 되는데요. 물귀신은 머리를 꼿꼿이 세어 사람을 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아래를 보면 둥둥 뜨기 위해 발은 급하게 헤엄치고 있다고 하죠. 귀신은 물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거죠. 물귀신은 워낙 고통스럽게 죽고 시체도 떠내려가 워낙 한이 많은데요. 물에 음기도 가득해 더더욱 독하다고 합니다. 무덤귀와 달리 물귀신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괜히 물귀신 작전이란 단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셋째, 야광귀.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보기가 힘든 반딧불이. 그렇다고 반가운 마음에 빛을 따라갔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야광기일 수도 있거든요. 야광기는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도주했다가 염라대왕에게 붙잡힌 귀신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몸에 빛이 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어디서든 눈에 띄어 주로 지옥을 안내하는 불빛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그대로 신고 간다는 민담도 많은데요. 신발이나 옷가지를 빼앗긴 사람은 1년간 복이 사라져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옛 시골 사람들은 잘 때 신발을 밖에 두지 않거나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건 야광기뿐만이 아닙니다. 도깨비불도 있죠. 예로부터 도깨비는 사람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리지어 다니며 사람들을 놀래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덤 옆 도깨비불은 진짜 도깨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썩을 때 뼈 속에 인성분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요. 이게 공기 중 습기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파란 형광빛을 낸다고 합니다. 시체가 많은 묘지 근처에서 이런 불꽃이 자주 보이는데 옛 사람들은 이걸 도깨비불로 우인해 도망갔다고 하죠. 도깨비불 아닌 건 알았고 올해 시골은 패스.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귀신은 물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를 죽여야만 자신이 도망갈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계곡은 귀신 천지. 하지만 바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귀신들까지 넘쳐나죠. 먼저 바다 귀신인 우미보즈. 우미보즈는 바다의 스님이란 뜻인데요. 시커멓고 거대한 대머리 형상으로 그 크기는 무려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어두운 밤에 주로 나타나 선원들을 해친다고 하죠. 우미보즈는 그 크기가 워낙 거대해 바다의 자연현상 혹은 주민들의 환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뭐 여기까진 사람 귀신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물고기, 동물들도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물고기와 동물들은 인간들에 의해 끔찍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 악령들이 많다고 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래 귀신인 바케쿠지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날 고래 산행을 나온 어부들이 고래를 향해 작사를 던져댔는데요. 이상하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고래는 죽은 고래의 원혼으로 살이 하나 없이 뼈만 남은 귀신이었다고 하죠. 더 무서운 건 뼈가 하나도 없는데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는, 게다가 바케쿠지라는 끔찍한 저주를 부르는 원혼으로 나타난 곳에 흉작이나 전염병, 산불 등의 재난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바닷속 뿐만 아니라 바닷가 근처 육지도 안전하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땅상어인 치즈삼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즈삼매는 말 그대로 땅속에서 사는 상어라는 뜻으로 등지느러미를 땅 위로 내놓고 흙속으로 헤엄치다가 부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상어요괴라고 합니다. 왠지 영화 불가사리가 떠오르네요.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은 크라슈. 크라슈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민간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으로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몸통이 없이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몰골인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머리 밑으로 내장이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는, 심지어 이 내장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밤 밝게 빛나는 게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 한다고 하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때는 태국의 한 부족과 캄보디아 크레메족의 전쟁 시기. 결국 크레메족이 패해 공주를 태국 부족에 바쳐야만 했죠. 하지만 공주는 한 병사와 사랑에 빠진 상황. 둘은 야반 도주를 시도하지만 이내 붙잡히게 되죠. 태국의 부족은 이 사실을 듣고 공주를 화형시키기로 결정하는데요. 공주는 유능한 주술사에게 찾아가 자신이 불타지 않도록 하는 저주를 걸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정대로 화형식이 진행되고 주술사의 말과는 달리 공주의 몸이 불길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사그라들자 모두 경악을 하는데요. 주술이 늦게 발현되어 머리와 내장기관만 남은 거죠. 이렇게 머리와 장기만이 남은 공주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크라슈는 동남아 각국 신화 전설에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상가옥 아래에 숨어서 긴 혀를 이용해 임산부나 어린아이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서운 질병에 걸린다고 하죠. 다신 보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네요. 여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미쳐버리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존 모기는 독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수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식사시간은 단 1초로 피를 빠는 속도도 엄청나다고 하죠. 게다가 청바지까지 뚫어버리니 아마존 간 사람들은 아나콘다보다 모기를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 모기에 물릴 경우 온갖 합병증에 출혈을 보이다가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강력한 모기들로부터 생겨난 요괴가 있었으니 바로 흡혈력의 엣지입니다. 엣지는 보통 반딧불이나 딱정벌레의 모습인데요. 밤이 오면 몸에서 불빛을 내며 피를 빨아먹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하죠. 특히 서아프리카의 부족은 엣지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엣지에게 물리면 무슨 짓을 해도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엣지에게 물린 사람은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히며 점점 미쳐가 주위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영매들이 온갖 주술과 물약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죠. 엣지의 괴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은 13세기경 가나, 토고 등의 열대지방 연안을 강타한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옵니다. 이 지독한 요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어린아이의 피. 집안에 아주 작은 틈 사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데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더욱 두려워했다고 하죠.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요괴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바로 키시. 키시는 아프리카 전설 속 악마로 앞모습은 누구나 반할 매력적인 외모의 남자이지만 뒷모습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하이에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얼굴과 목소리로 여성들을 유혹해 잡아먹는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연못에는 구주삼계에, 하늘에는 고액조에 어디 하나 맘 놓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길 걸어 다닐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땅속에도 무시무시한 요괴가 살고 있거든요. 땅속에 사는 요괴인 태세는 수천 개의 눈이 달린 고기 덩어리 혹은 붉은 곰팡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귀입니다. 옛날에 광부들이 땅을 파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수로라도 파냈다가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일가가 말살당한다고 하죠. 원래 태세는 중국 점성학상 목성을 가리키는 말로 목성을 태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의 성학에서는 목성의 흐름을 매우 중시했는데요. 풍수지리에서 수맥이 흐르는 곳을 피하는 것처럼 목성의 방향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재앙을 입는다고 하죠. 태세는 목성의 이동에 따라 땅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태세를 발견한다면 메밀죽과 흙으로 땅에 다시 묻은 뒤 제사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체된다면 그 자리에 있던 인원들 역시 모두 죽는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땅속에 있는 요괴는 태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권예자. 권예자는 불의의 사고로 땅속에 묻힌 시체가 오랜 시간 동안 땅의 기운을 받아 정령이 된 요괴 입니다. 주로 땅속 깊은 동굴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갇혀 떠돌다 보니 바깥 세상을 갈망하는데요. 산 사람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애원하죠. 만약 부탁을 거절하면 목을 졸라 죽인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본다면 권예자를 만나는 게 큰 불행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엄청난 행운으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 권예자는 좀비 강시와 달리 땅의 기운이 깃든 형태로 그 땅의 구조를 통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어떤 광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위치를 물으면 바깥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엔 광맥이 있어서 발견한 사람은 떼부자가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광맥도 알려줬으니 땅으로 꺼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권예자는 햇빛에 닿게 되면 순식간에 몸이 뭉그러져 심한 악취를 풍기며 사라진다고 하죠. 이 악취를 조금이라도 맡게 되면 원인불명의 병을 얻게 되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광맥의 위치를 알아내고 출구에 도달해서는 끌어준다고 하고 먼저 올라간 뒤 권예자를 떨어뜨리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요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라며 겁을 줬죠. 미국에서는 침대 밑에 부기맨이 잡아먹는다고 겁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귀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라르추자. 미국 텍사스, 멕시코에서는 그 이름만 불러도 아이들이 두려움에 떤다고 하죠. 라르추자는 올빼미를 의미하는 스페인의 단어입니다. 이름처럼 올빼미의 몸통과 노파의 얼굴을 가진 요괴인데요. 밤마다 하늘을 날며 사냥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 방식은 매우 기괴하기로 유명하죠. 첫째, 휘파람 소리로 유인하기. 깊은 밤 창문을 열 때까지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인간을 긁은 뒤 산채로 잡아먹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들리는 휘파람 소리는 절대 유심히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둘째, 아기 울음소리로 유인하기. 라르추자는 일단 표적을 찾게 되면 아기로 위장하여 집 앞까지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바로 잡아먹지 않고 둥지로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 후는 예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속으로 찾아가기까지 하는데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주변 지인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라르추자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라르추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녀로 몰려 안타깝게 죽은 여자라고 하죠. 원한을 가지고 작은 올빼미로 환생해서 밤마다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기 흉내를 내는 올빼미라니 진짜 무섭네요. 늑대인간은 들어봤어도 악어인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 북부 해안에는 악어인간의 전설이 유명합니다. 한 마을에 여성을 몰래 훔쳐보는 걸 즐기는 변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달레나 강에서 목욕하는 여자들을 몰래 염탐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신비한 물약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는데요. 그건 잠시 동안 악어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물약. 남자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즉시 그 물약을 판매한다는 어부에게 달려가 악어로 변할 수 있는 물약,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약 두 개를 구했다고 하죠. 남자는 강으로 달려가 악어의 모습으로 여자들을 훔쳐보는데요. 상황은 남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자가 악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버린 거죠. 게다가 도망치는 와중에 남자의 가방을 건드리는데요. 하필 인간으로 돌아가는 물약이 쏟아져버립니다. 남자에게 남은 건 반밖에 남지 않은 물약뿐. 매우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약 한 병을 마시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는 충격에 빠지는데요. 상체만 인간으로 돌아와 하체는 악어의 형상을 한 악어 인간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남자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어 평생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강에는 악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하죠. 진짜 다른 의미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아이디어네요. 죄를 짓고 살지 맙시다. 어느 깊은 밤 정체불명의 물체가 묘지를 파헤칩니다. 다음날 그 묘지에는 항구의 시체도 남지 않았다고 하죠. 끔찍한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요괴 발발의 짓으로 여겼습니다. 이 마을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필리핀 민속신화에 등장한 이 귀신은 발발. 발발은 시체 도둑으로 유명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주로 무덤 근처 그리고 장례식장에 출몰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 주위에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발발을 목격하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 사람은 며칠 이내에 질병이나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귀신이 무서운 건 인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름달이 뜨는 날 인간으로 변신해 마을로 내려가 인간의 뼈를 수집한다고 하죠. 보름달이 뜨는 날엔 발발이란 단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발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다면 그 사람을 잡아먹은 뒤 뼈를 수집한다고. 장례식장도 발발이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누군가 가 온다면 절대 발발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주의를 줬다고 하죠. 하지만 발발의 진짜 목적은 죽은 시체 수집뿐입니다. 조문객들에게 최면을 건 후 재빨리 시체를 훔친 뒤 바나나 나무줄기로 만든 인간 모형을 관에 넣고 사라진다고 하죠. 오늘날까지도 발발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격담의 공통점은 벌거벗은 듯한 외형에 심하게 굽어진 등, 그리고 무엇이든 찢을 수 있는 손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필리핀 가면 발발이란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 맙시다.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도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굶어 죽거나 거지처럼 음식을 빌어먹다가 죽은 사람은 그 한을 품은 채 걸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걸기는 걸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들 걸신 들리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는 빌어먹을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죠. 뭐 이렇게는 쉽게 빌어먹는다고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픕니다. 걸기는 특히 산에 많다고 하는데요. 굶어 죽기 전 대부분 들이나 산에서 나무 껍질을 떼먹기 때문이죠. 몇날 며칠
이렇게 먹다가 진이 빠져서 앉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걸기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해 영화는 배고픔에 시달린다고 하죠. 예로부터 음기가 강한 곳에서 밥을 먹으면 걸기떼가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식사 전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음식 조각에 하나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기떼가 싸우는 동안 맛있게 밥을 먹었다고 하죠. 귀신떼가 옆에 있는데 밥이 넘어가는 게 신기하네요. Anyway, 걸기의 목적은 오직 숙주의 식욕을 돋구는 것으로 그 외에 해코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먹게 만들고 배가 불러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할 때 떠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게 가장 큰 해코지 같은데 정말 무서운 귀신이네요. 내가 그래서 배가 고팠던 거구나. 이런 귀신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이건 약과입니다. 끝판왕은 혼종요괴이죠. 얼굴은 귀여운 강아지, 몸통은 뱀, 날개는 메뚜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일본에는 이런 요괴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중 우기는 소의 얼굴에 거미의 몸을 하거나 원숭이의 얼굴에 소의 뿔, 호랑이의 몸을 한 형상의 혼종요괴인데요. 보통 인간으로 둔갑해서 사람의 그림자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빼앗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죠. 우기와 비슷한 요괴로는 소에서 태어난 쿠단이 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이 요괴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쿠단이 죽기 전에 내뱉은 예언은 무조건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한데요. 주로 전쟁의 발생이나 그 전쟁의 패배, 전염병, 자연재해 등 한 나라가 몰락할 수준의 예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쿠단이 태어나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쿠단의 실물 박제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쿠단은 러시아 전쟁을 예언하고 숨이 끊어졌다고 하죠. 나가사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내려오다가 이사중 정체불명의 이유로 분실됐다고 합니다. 혹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쿠단은 없을까요? 가장 무서운 귀신은 수화사밍처럼 사람과 구분이 안 가는 귀신인 듯 합니다. 알면 피하기라도 할 텐데 말이죠. Right? 여기 그런 귀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랑클루앙. 피랑클루앙 역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 등 뒤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귀신입니다. 태국의 전통의상인 파통을 입은 게 특징인데요. 파통은 가슴부터 어깨를 비스듬하게 걸치는 옷이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이 귀신은 주로 늦은 밤 혼자 다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일단 같이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의 경계심을 푸는데요. 적당히 친해졌을 때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죠. 그리고 방심한 순간 옷을 내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을 보여 놀래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안에 벌레까지 잔뜩 꼬여있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인간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인간을 놀래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인 장난기 많은 귀신이죠. 이런 장난엔 장난으로 맞받아치면 된다고 합니다. 등 뒤에 살아있는 뭔가를 던져넣으면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도 실제로 마주한다면 바로 도망갑시다. 빠방이들은 흡혈귀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독특한 흡혈귀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포보바와. 포보바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근 펜바섬의 요괴로 외눈박이 박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살색의 거친 피부 가죽에 날개를 접고 있는 모습은 사람을 연상케 해 매우 기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더 기괴한데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요괴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걸로 소문이 자자하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온 요괴로 유명합니다.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 미소 짓는 이유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기기 때문이라고. 포보바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두운 굴 안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깊은 밤이 되면 악행을 시작합니다. 다른 요괴처럼 직접 해치기보다는 서로 다투게 파멸로 이끄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파멸해가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해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요괴네요. 둘째, 아사사본삼. 이 요괴는 서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무늘보와 비슷한 형상으로 어둡고 음산한 정글숲에 숨어 지낸다고 하죠. 아주 긴 팔다리와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쉽게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 요괴는 나무 위에서 지내다가 사람을 발견하면 잽싸게 낚아채는데요. 바로 죽이지 않고 피를 음미하며 천천히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게 날카롭고 긴 갈고리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죠. 얘네들 보니 드라큘라가 착해 보일 지경이네요. 중국에도 일본 못지않게 동물형 요괴들이 많습니다. 첫째, 원숭이 요괴인 가구. 주로 산에 사는 이 요괴는 생김새가 원숭이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신장은 170cm 정도로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멀리서 걸어오면 인간인지 요괴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고 하죠. 진짜 소름돋는 점은 인간과 비슷한 외모로 인간 여성에게 접근해서 납치한 뒤 종족을 번식시킨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요괴는 목표로 삼은 인간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납치해온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아이와 함께 풀어준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합니다. 예외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간은 평생 불안에 갇혀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하죠. 이러나 저러나 정말 악랄한 요괴네요. 둘째, 새요괴인 고액조. 고액조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요괴로 가국과는 달리 여성이 아닌 아이를 유괴해 간다고 합니다. 평상시의 모습은 새이지만 날개를 접으면 여성으로 변하는데요. 주로 밤에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인간으로 변신해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아이의 옷에 자신의 피를 표식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이 표식이 남게 된 아이는 큰 병에 걸린다고 하죠. 셋째, 사자요괴인 구룡원성. 구룡원성은 머리 아홉 달린 사자요괴로 서유기에 등장하는 사자마왕입니다. 평소에는 머리 하나로 지내다가 싸울 땐 머리가 아홉 개로 변하는데요. 머리가 아홉 개라 그런지 한번 포효하면 그 소리는 온나라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정도라고 하죠. 머리도 아홉 개의 극악의 비주얼을 가진 데다가 성격도 포악해서 서유기의 많은 요괴들 중에서도 임팩트 있는 요괴입니다. 사람 요괴도 지독하지만 동물 요괴는 더 지독하네요. 어느 추운 겨울 미국의 북부지역 한 사냥꾼은 며칠째 사냥감을 잡지 못한 채 추위와 허기에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던 남자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동물의 시체를 먹고 말았죠. 시체를 먹는 날은 하루 이틀 늘어만 가고 그는 점점 인간의 본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허기짐을 달랠 수도 없었는데요. 이미 동물의 시체를 맛본 사냥꾼은 더 이상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가 있는 곳은 사람이 드문 산속. 어느 날 밤 산 너머 불빛을 발견합니다. 불빛을 따라간 그곳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냥꾼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잡아먹을수록 더해지는 극심한 허기짐. 사냥꾼은 점점 말라가다 못해 피부가 뼛속까지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수척해졌는데요.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 부패하고 해골 같은 몰골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사슴의 뿔 같은 형상이 머리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냥꾼은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채 숲속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깊은 산속에는 식인 사슴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 유명한 웬디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웬디고는 아주 잔혹한 요괴인데요. 동물이나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인간을 꿰어낸 다음 아주 깊은 곳에 고립시킨 뒤 천천히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파멸로 이끄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게다가 매우 빠르고 민첩해서 한번 걸리면 도망갈 수도 없다고 하네요. 한국의 장산범과 비슷하네요. 아프리카 귀신 영상에서 머리에 못 박힌 요괴, 반딧불이 흡혈귀 요괴 등 특이한 요괴들을 많이 소개했었죠. 남미는 아프리카 뺨칩니다. 무려 소가죽 요괴가 있다는 거. 네, 소가 아니라 소가죽 요괴입니다. 소가죽 요괴인 쿠에로는 머리와 척추가 없는 요괴로 저주받은 망자들의 영혼으로 불리는데요. 보통 흰색 바탕에 갈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 흔한 소가죽의 모양새이지만 가장자리에 무수한 발톱이 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주얼만으로도 위협적인데 뒤집어보면 상상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 다고 하죠. 배 쪽에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과 눈이 있다고 합니다. 쿠에로는 주로 강 근처에 출몰하며 강의 포식자로 불리는데요. 악어보다 훨씬 강하고 표적이 되면 도망갈 수도 없어 원주민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성격도 포악한데 식탐도 강해서 물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죠. 물밖이라고 안전한 건 아닌데요. 사냥감의 발밑으로 조용히 접근해 발톱으로 감싸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쿠에로와 관련된 민담이 있습니다. 강가에 에서 옷을 빨고 있던 한 여자, 갑자기 가죽 같은 물체가 물에서 튀어나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밤을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에 떠있는 여자를 발견했는데요. 온몸에 피가 빨려 마치 미라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가에는 흡혈요괴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너무 가까운 물 근처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죠. 이건 칠레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민담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강가에 가길 꺼려해 과학자들은 거대한 가오리와 착각했을 거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오리의 일부종은 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몇백 개의 이빨로 덮친다니 소름인데요. 그냥 가오리이길 바라야겠네요. 태국 귀신 영상에서 크라슈를 소개했었죠. 하지만 크라슈보다 더 끔찍하게 생긴 귀신이 있습니다. 바로 마난갈,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이죠. 여러모로 크라슈랑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깨어있는 낮에는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늦은 밤 끔찍한 몰골로 바뀐다고 하죠. 마치 죽은 자의 피부처럼 생기없는 청록색의 피부, 온몸에 흐르는 기름 같은 액체, 등 뒤에는 성인 남자의 키보다 큰 박쥐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고. 가장 큰 특징은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다는 건데
있는데요. 하체는 대나무 혹은 바나나 숲에 숨겨놓고 상체는 따로 분리되어 타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만왕갈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임산부만 노린다는 것. 낮에 임신한 여성들의 집을 찾아 위치를 표시한 후 밤에 조용히 진입해 긴 혀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만왕갈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꼭 검고 작은 병아리 한 마리를 동반하는데요.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내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힘의 원천으로 이 병아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피해를 막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만왕갈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마늘. 창문에 마늘을 걸어놓으면 생각보다 손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창문으로 진입하는 만왕갈의 특성상 창문을 막으면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하죠. 워낙 끔찍한 귀신이다 보니 일부 지방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만왕갈의 존재를 믿는데요.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창문에다가 마늘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필리핀 귀신 참 맵네요. 영화 사랑과 영혼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이었던 몰리의 곁을 떠나게 된 샘이 차마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맴돈다는 줄거리인데요. 언제 봐도 감동입니다. 그래도 이쪽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다행인데요. 짝사랑만 하다가 죽은 귀신이 더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리고 그 집착은 광기로 변해 죽어서도 계속되죠. 이 귀신은 상사기로 죽은 후에도 짝사랑했던 대상에 집착을 하는데요. 몸에 빙의해 병을 부르고 가정을 파탄시킨다고 합니다. 생전에 짝사랑했던 사람에게 거부를 당했거나 슬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원기가 된 것으로 그 사람에게만 끝까지 들러붙어 해를 끼친다고 하죠. 또한 그 사람에게 접근해오는 사람 모두를 질투해 해치기도 하고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지독한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귀신은 몽달귀신. 여자에게 반하여 상사병에 걸렸거나 장가가지 못하고 죽은 총각의 원기로 오로지 처녀에게만 들러붙는다고 하죠. 기가 약한 처녀에 들러붙어 정신을 지배하고 페인으로 만드는 악귀입니다. 몽달귀신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던 남자가 다리 및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러브스토리인데요. 사실 아닙니다. 남자가 용기있게 고백하여 둘이 이어졌지만 미모와 학식을 겸비한 그녀와 달리 하찮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에 나날이 자신감을 잃어갔죠. 점점 그 피해의식은 커져서 병으로 번지고 결국 식음을 전폐하다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장례식 날 남자의 관을 싣고 가던 도중 여인의 집에 가까워지자 관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인은 자신의 속적삼을 관위로 올려놓고 하늘 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관이 땅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착은 나쁜 거지만 순수한 짝사랑은 참 슬프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거미. 거미 요괴의 비주얼은 미쳐버렸죠. 이 요괴의 이름은 조로구모. 나이는 400살 이상으로 아름다운 미인으로 등갑한다고 하는데요. 미모는 보는 자로 하여금 첫눈에 매료될 정도의 절세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 미모로 남자를 유혹해 폐가로 들이고 거미줄로 감싸서 잡아먹는다고 하죠. 하지만 섬뜩한 외모와 달리 은근 절절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 옛적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먹잇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조로구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폭포 근처에서 도끼를 빠뜨리는데요. 이를 본 조로구모는 남자의 도끼를 거미줄로 낚아채어 되돌려 주었다고 하죠. 자신을 도와준 여인에게만 한 남자는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승려는 조로구모의 정체도 알려주는데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남자는 조로구모라도 상관없다며 그를 만나러 폭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는 결말. 뭐 열린 결말이긴 한데 죽지는 않고 평생 아름답게 사랑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화 도로로에서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숲속에서 남성의 생기를 마시고 살고 있던 조로구모는 어느 날 인간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인간 여자로 등갑한 채로 마을로 내려오는 도중 쓰러지는데요. 이때 야지로라는 남자가 발견해 구해주죠. 이렇게 구해줬는데도 조로구모는 잡아먹을 생각으로 집에 머무르는데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보살펴주는 야지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하지만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던 둘은 함께 탈출을 시도하고 그 후 조로구모도 살인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괴라면 대부분 절대악으로 그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무서운 비주얼의 조로구모를 좋게 표현하다니 의외네요. 먼 길을 돌고 돌아 끝판왕 요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요괴계의 F4 사용. 인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용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악귀 또는 악수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매우 사악하고 잔인해서 선한 인간들을 죽이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하지만 악한 인간에게는 포상을 주며 무조건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이 요괴들은 각각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호랑이를 닮은 몸에 멧돼지의 송곳니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요괴인 돌. 거만하고 완고한 성격으로 매우 난폭해서 싸울 때는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의 몸, 호랑이 이빨에 사람의 얼굴을 한 도철. 야만적인 성격의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로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육 중 가장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약하거나 늙고 병든 자들만 노린다고 하죠. 세 번째, 큰 개 혹은 늑대 형태를 지닌 요괴 혼돈. 평소에는 동상처럼 가만히 있다가 악한 사람에겐 들러붙고 선한 사람은 공격한 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슴도치 같은 털에 날개가 달려있는 호랑이 요괴 군기. 사육 중에서 가장 강하고 흉폭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선한 행실을 하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소문을 들으면 곧장 날아가 그 사람의 머리나 코를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 얘기가 들리면 들짐승을 잡아다 선물로 줬다고 하죠. 저는 만나면 바로 잡아먹히겠네요. 역시 귀신하면 떠오르는 건 어두운 밤 깊은 산속. 음계가 강하고 묘지가 많다 보니 산속에 귀신이 제일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 대표 주자는 장산범. 하얀 털과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가진 귀신입니다. 태국에도 장산범과 비슷한 귀신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수아사밍. 수아사밍은 예전 흑마술 의식에의 호랑이가 된 인간으로 밤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 모습으로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해가 저물면 사람들을 습격한다고 하죠. 신통력이 있어 수도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홀린 후 방심한 찰나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예전 태국 사람들은 수아사밍을 마을을 지켜주는 숲의 신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절대 호랑이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수아사밍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이가 병에 걸렸다며 남편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 순간 부인은 갑자기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고 남편을 잔인하게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아사밍은 친인척으로 둔갑하여 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귀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나나나무의 정령인 낭타니는 매우 온화한 정령으로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죠. 오래되고 큰 나무에 주로 살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옛 태국 사람들은 낭타니가 깃들어진 나무에 숭배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바나나나무의 장신구와 화려한 옷가지를 둘러 마치 낭타니가 옷을 입은 것처럼 꾸며주면 된다고 하죠. 이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집안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화한 정령이라도 악귀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의식 도중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집안 사람 모두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태국 귀신들도 역시 매운맛이네요. 아프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사파리, 아마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원시 부족들인데요. 잘 모르는 세계이다 보니 처음 보면 무서운 생각까지 들죠. 호전적인 원시 부족들은 보자마자 화살을 쏘거나 죽이려 해 취재 갔다가 변을 당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문명과 떨어져 있는 원시 부족들은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부족의 무서운 의식으로 태어나게 된 요괴가 있습니다. 이마에는 엄청나게 큰 못이 박혀있고 아주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요괴인 티콜로쉐. 흔히 알고 있는 고블린 의 외형과 비슷해서 멀리서 보면 유인원과 착각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비주얼은 생각보다 더 끔찍합니다. 머리엔 대못이 박혀있고 눈은 실로 꼬매져 있죠. 볼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티콜로쉐는 고대 마녀가 시체의 원혼을 불어넣어 다시 부활시킨 요괴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비주얼을 가지게 된 이유도 마녀의 의식 때문인데요. 두개골 이마 정중앙에 마녀의 주문이 깃든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이죠. 이마에 못을 박는 이유는 이 요괴를 쉽게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의식을 치르는가? 과거 부족들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적진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적군의 영혼을 훔쳐오라는 지시를 한다고 하죠. 저주도 내릴 줄 알아서 만약 저주를 내린다면 농작물의 정체불명의 피가 나오고 그걸 먹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접촉만 해도 병에 걸려 죽을 정도로 무서운 요괴라는 것. 아프리카 쪽에서 워낙 유명한 요괴이다 보니 각 지역별로 구전되는 바는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장난기가 매우 많은 요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침대 밑에 숨어있다 늦은 밤 잠들었을 때 습격을 한다고 하죠. 이 무지막지한 요괴는 조약돌을 삼키면 몸을 투명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타겟이 되면 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 밑을 벽돌로 막아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미신은 꽤나 유명해 일부 부족들은 현재까지도 침대 밑에 벽돌을 둔다고 합니다. 역시 먼 나라 윷나라 아프리카.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디즈니 애니로 유명한 인어공주. 대부분은 인어공주를 떠올린다면 친근한 이미지를 연상하는데요. 사실 인어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 특히 뱃사람들에겐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무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인어가 등장하죠. 스타벅스 로고로도 유명한 인어 세이렌.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빠뜨린 뒤 심해로 데려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인어하면 이런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디즈니 덕에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미에도 이런 세이렌
세이렌과 비슷한 요괴가 있습니다. 숲속의 세이렌으로 불리는 시구아파. 아름다운 외모로 숲속에 들어선 남자들을 유혹하는 요괴라고 하죠. 시구아파와 관련된 유명한 민담이 있습니다. 늦은 밤 숲속에서 길을 헤매던 한 남자, 깊은 숲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합니다. 백옥 같은 피부에 아주 긴 머리카락을 망토처럼 걸치고 있던 이 여자, 한밤중에 그것도 이런 깊은 곳에 예쁜 여자가 있다고 남자는 섬찟함을 느끼고 도망가려 하는데요. 그 순간 짹짹하며 우는 새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그 후 홀린 듯이 여성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홀려서 끌려가던 중 정신을 차린 남자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여자의 백옥 같은 피부는 청동색의 빛바랜 피부가, 아주 긴 머리카락은 무성이 엉킨 나무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놀란 남자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고 하죠. 도망가려 해보지만 이미 늦은 상황. 남자의 다리는 뒤틀려 움직일 수 없었고 산채로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시구아파는 이런 식으로 짹짹거리는 소리로 인간들을 현혹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참을 수 없는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짝을 찾기 위해 남자들을 납치한 뒤 목적을 달성하면 잡아먹는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짹짹대길래 홀리는 건지 소리가 궁금하긴 하네요. 참 피를 못 빨아먹어서 난리인 요괴들. 지난 영상에서는 소가죽 흡혈 요괴 엘쿠에로를 소개했었죠. 뱀파이어 만키로 소문난 미국에도 역시나 무서운 흡혈귀가 있습니다. 바로 추파카브라. 이 요괴가 처음 발견된 건 1990년대 후반 푸에르토리코.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전해지는 이 요괴는 몰골도 끔찍합니다. 검고 두꺼운 피부에 온몸에 털이 다 빠진 개의 형상이라고 하죠. 또한 강시처럼 콩콩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이 아닌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다니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를 주는 건 마찬가지. 너무 여기저기 피해를 줘서 마을마다 현상금 포스터가 붙었다고 하죠. 실제로 시체가 발견되어 해외 언론과 한국에까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 마을 염소 농장을 운영하던 한 남자. 이른 아침 눈을 뜬 농장 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염소들이 목에 커다란 세 개의 구멍이 뚫린 채로 죽어있던 건데요. 피가 모두 빨려 미라 같은 끔찍한 몰골의 시체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나 동물이 한 짓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 소문은 시간에 퍼졌고 추파카브라에 의한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0년 10월 말 미시간 대학의 생물학자인 베리 오코너는 추파카브라가 전설의 요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기생충에 의해 피부병이 걸려 털이 빠진 큰 들개일 거라는 거죠. 그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덧붙이는데요. 코요테나 큰 들개는 가축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이빨 자국 또한 비슷한 치아 구조로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건 바로 미라가 되어버린 시체였죠. 아직까지 많은 목격담이 있지만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UFO 출몰 사건과 함께 미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은 역시 흥미롭네요. 물론 이름 때문에 바선생이라고 놀림받는 저이지만 벌레는 정말 극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최악으로 꼽겠습니다. 왜냐고요? 곤충과 벌레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마녀이기 때문이죠. 바로 맘바브랑. 맘바브랑의 주특기는 곤충과 영혼을 결합한 저주인데요. 그 위력도 대단해서 작은 말 하나 정도는 손쉽게 몰살시킨다고 합니다. 이 주술의 이름은 파마암. 파마암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곤충에게 먹이를 줘야 합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그 먹이는 인간이라고 하죠. 이 주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인형을 사용하는 방법. 먼저 원한 있는 사람의 개인 물품을 인형 안에 집어넣은 뒤 저주를 겁니다. 그러면 곤충들이 당사자를 찾아가 개걸스럽게 잡아먹는다고 하죠. 둘째, 거미나 지네를 사용하는 방법. 거미나 지네의 몸통에 흰실을 묶은 뒤 풀어놓습니다. 그 곤충들은 어두운 밤 희생자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자고 있을 때 귀나 배꼽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 저주를 이행한다고 하죠. 다음날 하얀실 대신 빨간실이 되돌아온다면 의식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곤충들이 무서운 이유는 진짜 곤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술로 봉인해놓은 악의 정령이라고 하죠. 이런 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내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강력해서 무섭기도 하지만 악마를 곤충에 봉인시키기도 했기 때문이죠. 저렇게 저주를 안 걸어도 곤충 자체로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네요.